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기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상하고도 기묘한 세계가 있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옆엔 여러분의 동공을 확장시켜줄 판타지의 제왕 목숭아 멘토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한번 반갑습니다. 역대급 어떤 판타지 제왕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자, 또 어떤 판타지가 남아있을까요? 그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일 자체, 그 매력 자체가 세상에 가장 모두 놀라운 아이디어를 직접 마주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네. 스타트업 곁에서 열정을 나누고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강렬한 예. 그 내적 욕망? 그게 판타지가 아닐까? 제가 생각했던 어떤 판타지랑은 좀 다릅니다. 네. 저는 이제 판타지라고 하면 또 환상, 상상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네, 네. 아, 많은 스타트업은 이걸 원할 것 같아요. 어떤 사옥. 사옥. 연매출 한 몇천억. 몇천억. 예, 그렇게 그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어떤 정도. 네, 네. 요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그 영원 불멸을 꿈꾸는 알쏭달쏭한 세계. 자, 대체 어떤 모습인지 왜 우리가 판타지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환상에 사로잡히다. 대박. 와, 대박. 와, 이거 가능해?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세상을 뒤흔들 그들을 주목하라. 심장을 뛰게 하는 사운드와 강렬한 퍼포먼스. 예측 불허. 이제껏 보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쇼가 시작된다. 상상 이상의 세계를 설계하라. 차원이 다른 쇼맨의 정체는? 대중의 상상을 뛰어넘는 천재들의 집합소.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그들만의 색다른 작업 방식. 흥행의 고수들이 뭉쳤다. 4000% 성장을 만들어낸 천재들의 놀라운 팀워크.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쇼타임 한번 가볼까요? 새로운 판타지 제작소의 등장. 그들이 만든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어 보시죠. 예, 아, 일단 화려한 댄스의 음악 그리고 IT 기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어떤 그 아이템일 것 같다라는 어떤 뻔한 미끼를 한번 던져봅니다. 미끼를 던지셨으니까 제가 확 물고 예, 물으셨어요. 예, 그렇죠? 물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팀으로 보입니다. 너무 그리고 4000% 성장이라는 게 예, 예. 사실 이게 뭐 말이 쉽지. 사실 이제 주변에 보기도 힘들고 예. 거의 불가능한 일이어서 지금껏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위대한 쇼맨 같은 그런 스타트업이 아닐까. 쇼맨.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빨리 만나봐야겠죠. 네. 자,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믹스하라. 시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환상 속의 그대. 자, 정혜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늘 정혜운 대표. 이름만 들어서는 그냥 해상 화물 운반업, 아, 해운 네. 이런 느낌인데. 예, 아버지가 그걸 하셨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이름이 해운이시군요. 아, 그렇습니다. 예,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회사는 혼합현실, 그 MR이라고 불리우는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AR이나 VR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AR이랑 VR이랑 다르게 어떤 기기나 디바이스의 도움 없이 맨눈으로 판타지를 보게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그럼 네. 그걸 이제 MR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MR 제가 알기로는 그냥 반주 정도. 아, MR 반주. AR은 오디오가 녹음되어 있는 네. 것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멘토님. 물론 이제 뭐 음원에서 MR이 제일 필요하긴 한데. 그렇죠. 예. 예. AR, VR, MR. 네. 뭐 이런 좀 단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MR을 이해하기 전에 사실은 그 AR, VR을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AR은 이제 증강현실로 기존에 있었던 현실 세계에서 가상현실을 입힌 겁니다. 아시는 것 중에서는 포켓몬고 이전 한번 뭐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그래서 네. 스마트폰을 들고 다 돌아다니시면서 저기서 포켓몬이 있고 그럼 저걸 잡기도 하고 예, 그거를 이제 AR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VR은 오큘러스나 뭐 이런 기기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 보면 어딘가에서 누군가 이렇게 이따만한 뭐 선글라스 같은 걸 끼고 그러고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 분들 보실 거예요. 예. 아니면 그거 좀 뭐 게임을 하시기도 하고 그게 이제 VR인데요. 최근에 뭐 어떤 컨텐츠들을 이제 가상현실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제 VR 그 서비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는 내가 뭐 미술관을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미술관들을 컨텐츠화 시켜서 내가 그 미술관을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술관에 있는 미술관 그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VR 서비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입혀서 실질적으로 MR, 믹스드 리얼리티, 현실과 가상을 섞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굉장히 그 기술이요 소름 돋게 발전합니다. 자, 하고 계신 활동들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가장 최근 좀 활동 말씀드리면 혹시 평창 올림픽 개폐막식이 아유. 봤죠. 아유, 네네. 대단하죠. 예. 네, 그 개폐막식에 있어서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담당을 했는데요. 예. 그게 이제 스타디움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이 스타디움의 중앙 부분에 위치한 바닥에 네네. 퍼포머들이나 이 출연자들이 나와서 어쨌든 공연을 하는데 예. 이 공연을 할 때 같이 바닥 속에서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예. 네, 그 영상을 저희가 이제 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네네. 네, 거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 S사의 핸드폰 광고 네, 미디어 파사드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매년마다 홍콩에서 K-POP 그 어워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작년 말에 이제 방탄소년단이랑 같이 네, 홀로그램 무대를 만들었고. 네, 예, 아 대단하네요. 이게 하고 계시는 어떤 행사들이 네. 굵직굵직하네요. 네, 굵직굵직. 이야, 저는 그냥 뭐 칠순잔치 행사, 돌잔치 행사, 그런 정도의 행사뿐인데, 아 대단하십니다.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창업을 해서 6년 동안 현재까지 한 4,000%의 성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홀로그램 퍼포먼스나 아니면은 뭐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션 매핑 등등의 여러 가지 융복합 콘텐츠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이런 융복합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그 인프라들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회사 내에 내장해서 네, 잘 경영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야, 이거 뭐 그 MR, 혼합현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로 저는 네. 들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MR계의 어떤 시장성의 전망 우리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AR도 그렇고 VR도 그렇고 지금 시장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와중이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MR이 지금 올해 세계에 한 2,270억 정도의 시장 규모로 얘기를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룹에서도 MR 연평균 성장률을 75%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에 발맞춰서 네네네. 다들 뛰어들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일례로 뭐 BMW 같은 경우도 자동차 디자인 개발에 예. 이걸 접목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는 홀로렌즈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쟁사입니까? 네. 아, 그렇죠. 어우, 대단하십니다. 네. 경쟁사입니다. 야. 제가 뭐 사실 그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네. 또 못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흥미진진한 네. 현장 속으로 다녀왔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아, 오늘 저를 왜 불렀나요? 네, 선배님. 오늘 제가 부른 이유는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실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실사를 찾으라고요? 네. 실제 사진? 네. 예, 쉽죠.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진짜요? 예,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두바이의 초고층 건물을 비추는 화려한 영상. 아, 이거는 건물에 쏴서 이걸 보여준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X. 그러면요? 자, 이거 두 번째 영상이에요. 허공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움직이는 물체들. 아, 요즘 아무리 기술이 좋아졌다 그래도 이거를 홀로그램으로 아직은 보여주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X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정답 알려주시죠.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궁금하면 500원.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왜 그런 거를 해. 하지마, 그런 거. 아, 빨리 정답 알려주시죠. 네, 정답 알려줄게요. 정답은 3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30초 후에. 아, 밀당하지 말고 바로 알려주세요. 진짜 궁금해요? 그런 거 하지마. 그냥 알려주라고, 그냥. 그러면 지금 바로 대표님 만나러 가면 알 수 있어요. 대표님을 찾아가면 알 수 있습니까? 네. 그럼 가시죠. 네. 네. 가시죠. 그런데 뭐 잊은 거 없나요? 노트북 가져가야지. 노트북 챙기는 게 비싼 건데. 가. 네. 아유.
영상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려줄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이곳. 네, 여기 사무실을 찾아왔는데요. 자,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어떤 예. 일로 오셨는지. 아, 저 여기 대표님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아, 대표님이요? 예. 예, 대표님 2층에 올라가시면 2층으로 갈까요? 네. 자, 오야 대단한데. 자, 그럼 한번 여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가는 거요? 예, 2층으로 예, 올라가시면 예, 2층으로 갑니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저기 대표님 방인가요? 아, 그래요? 대표님 어디 계세요? 예? 안 계십니까? 아, 그러면 저기 어디로 가야 되나? 아무리 둘러봐도 대표는 보이지 않는데요. 아니, 대표님 가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2층 가니까 없어요. 대표님, 아, 지하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하로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설마 못 만나는 건 아니겠죠?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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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인사 받을 때까지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머리가 아주 블루입니다. 블루. 예. 혹시 대표님 어디 계신지 아, 아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아, 대표님 여기 계시군요. 네. 아, 네. 아, 여기. 아, 안녕하세요. 한참 찾았어요. 아, 네네네. 아니, 일 안 하십니까? 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셨는데 여기서 어슬렁어슬렁 거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제 일이고요. 그래요? 네. 어, 지금 뭐 그 작업하는 것들이 잘 진행이 되는지 예예. 네, 보고 있었어요. 어떤 작업을 하셨나요? 아, 네, 지금 CG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예. 그래서 그거를 계속 옆에서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CG예요? 네. 근데 오. 그 제가 내드린 퀴즈는 이제 푸셨는데. 아, 퀴즈 풀었죠? 아, 풀었습니다. 그래. 깔끔하게 풀었습니다. 아, 굉장히 자신만 맞추 틀리는 거 없어요. 아, 네네. 둘 다 X 아닙니까? XX. 아, 둘 다 5입니다. 5예요? 네. 두 개 다 틀렸어요? 네, 다 틀리셨습니다. 네. 어, 왜요? 왜 틀린 거죠? 그게 이제 혼합현실이라고 하는 건데 예예. 어, 하나는 프로젝션 매핑이고 하나는 이제 홀로그램 영상입니다. 제가 가상현실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네. 뭐 증강현실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네. 혼합현실이요? 이거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네. 혼합현실은 뭡니까? 혼합현실은 현실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가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기술인데요. 현실 세계에 3차원 가상 물체를 더해서 새로움을 선사하는 증강 현실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가상 현실이 혼합된 기술입니다. 아, 우리가 또 혼합 현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러나 네. 파트 네.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저는 사실 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셔야죠. 네. 갈까요? 네. 그쪽 이동입니까? 네네네. 이동입니다. 네. 자, 이동하겠습니다. 아니, 모니터 왜 이렇게 커요? 아니 뭐 이렇게 어이구 모니터가 엄청 크네.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 갈게요. 갈게요. 자, 제 눈으로 한번 직접 보러 온 곳이 이것입니까? 아, 네네.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어, 예예. 예.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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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야.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아, 네. 예. 네. 뭐예요? 어, 지금 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무대를 저렇게 만들고 저런 식으로 영상을 쏘는데 예예. 그 전에 저희가 무대를 먼저 작게 만들어 봐요. 오, 대박이네요. 앉으시죠, 대표님. 네네, 앉으세요. 네, 앉아도 좀 네. 앉아도 될까요? 네, 같이 회의를 아, 한번 네. 진행해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보면은 네. 여기 돌 부분 질감은 괜찮거든. 네. 근데 이 뒤쪽에 나무 질감이 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나무 같은 느낌이 좀 안 들어서 요거는 좀 우리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지 지금? 아, 네, 감독님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나무 질감을 조금 다른 텍스처로 바꿔가지고 좀 교체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럼 대표님 이 기둥이랑 기차 사이에 그림자를 넣어서 텍스처감을 좀 더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계속 회의를 네. 지켜본 결과 네. 아니 감독님은 뭐고 대표님은 뭐고 호칭이 아, 예 네, 왜 그런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역할이 뭐 경영도 있지만 네. 일단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감독의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야, 이 퍼포먼스를 다 기획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뭐 저희 막 되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예, 예. 네, 그거에 대한 총괄도 하고 있어서 아... 그래서 호칭이죠. 다양한 퍼포먼스들이 연출이 되겠네요. 우리 감독님의 머릿속에서 뭐 구상하는 모든 것들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보신 거는 네. 사실 이렇게 고정된 무대에서만 하는 건데 예. 사실 저희가 움직이는 물체나 아니면 사람이나 예. 이런 부분도 다 활용을 해서 이제 공연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오, 진짜 한번 보고 싶네요.
지금 준비 중인 게 있는데 예, 예.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의는 그러면 끝나신 겁니까? 네, 네. 뭐 여기서 회의는 일단 다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세 분은 또 열심히 또 네. 회의를 하시고 내일 모레까지 네. 내일 모레까지 해야 돼. 네, 내일 모레까지 이제 와. 고생 많이 하십시오. 네. 자, 저희는 네.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어디입니까? 어디? 새로운 공연을 볼 수 있다는 들뜬 마음에 발걸음도 가벼운데요. 야 여기는 말이죠. 뭐 네. 이게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는? 아 여기 저희 연습실인데. 연습을 해요? 댄스 연습실. 댄스요? 네. 야 여기 뭔가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자 어디로 어떻게? 아 여기 춤을 추네요. 아 네네. 네, 여기로 한번 들어가면 되나? 네, 보시면 됩니다. 어떤 춤일지 궁금한데요. 오,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야. 자연스럽게 같이. 야. 비트에 몸을 맡기며 댄스팀에 합류하는 현 프로.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몸놀림에 주춤하던 건 잠시. 현란한 춤 동작에 카메라까지 덩실거리는데요. 그래도 마무리는 그럴듯하죠? 자, 이렇게 연습의 한창인데 네. 대표님이 이곳에 온 목적. 네. 뭔가요? 지금 아까 보셨을 때는 그냥 이제 여기서 춤만 추는 건데 그렇죠. 사실 이게 영상이랑 네, 합쳐져서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내는 뭔가 대단한 퍼포먼스가 되겠네요. 네, 신기한 퍼포먼스가 예. 네,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맞는지 예. 네, 같이 이제 보러 옵니다. 그럼 확인해 볼까요? 네네.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 퍼포먼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확인 또 확인. 그런 말이죠. 이렇게 네. 우리 댄서분들이 지금 춤을 추시는 거랑 네, 네. 영상이랑 네. 제가 지금 따로 보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이걸 하나의 퍼포먼스로 같이 네.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공연 때 보실 수 있고요. 공연 언젠데요? 공연 다음 주. 다음 주에 네. 다시 와야 되는 거라고요? 네, 네. 그건 공연장에서 보셔야 되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특별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춤이라고 생각했던 댄스팀의 동작들. 영상과 같이 보면 움직임 속에 숨어있던 단어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마치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 글씨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드는데요. 지금 보신 퍼포먼스랑 좀 전혀 다른 장르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장르, 좀 새로운 맛을 저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또 다른 일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일단 가시죠 네. 그러면. 네. 예, 그럼 이동할까요? 네네. 예, 여기가 안무실 왔는데 대표님 뭐 간단하게 춤추면서 한번 나갈까요? 아 네네. 예, 어떻게? 네. 자 일단 우리 대표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아이고, 예, 가시죠. 네. 흥겨운 시간도 잠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자 이쪽으로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 야 여기 뭐 영화관인가 여기 뭐 동굴인가 여기 어딘가요? 아 여기는 전시관이에요. 전시관이요? 네. 어떤 그러니까 걸 전시하는데요? 저희가 꼭 공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전시관에도 저희의 뭐 기술을 가지고 네 이런 전시물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전시관에 기술을 넣는다고요? 어떤 기술을 넣는 그렇죠. 거죠? 이거는 뭐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백문이 불여 일견. 아 네. 한번 볼까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어떻게 한번 봐야 되죠? 네네. 뭘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만든 게. 네. 지금 점검하고 하러 온 거예요. 점검? 네, 그러니까, 아, 잘 돌아가는지 작동이 잘 되는지. 네, 지금 이제 오픈하기 전에 예. 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 그래요. 네, 뭐 그런 걸 이제 점검하러 왔어요. 갑자기 너무 어두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가. 네. 이제 지금 요거예요, 만든 게. 이거예요? 네. 이거 뭐예요? 이게 그냥 뭐 이걸 만드셨어요? 네. 이걸 왜 만드셨어요? 네. 갑자기 뭐가 나온다. 네. 뭐가 나온다. 오, 뭐가 나온다. 키보드 모양의 조형물에 펼쳐지는 다양한 게임 영상들. 이거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이걸요? 네. 만지라고요? 네. 그럼 만지면 뭐가 달라집니까? 만졌어요. 만지면 이제 불빛이 들어오거든요. 내가 만지니까 지금 화면이 네. 바뀐 거예요? 네. 아, 진짜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사람들한테 뭔가 이런 전시관을 만들 때 예.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할 때 좀 이런 좀 재미있는 요소들 그리고 좀 신기한 요소들을 뛰어서 전시를 하면 네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만졌을 때 뭔가 이렇게 변환되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어떤 기술인가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 센서가 내장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터치 센서가 네. 그렇군요. 이거를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점검하러 오셨다 그러는데 네. 어떻게 점검을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네. 그 저는 저기 가서 보고 있을게요.
저기 하신다고요? 네. 그럼 저는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거 계속 눌러보시면서. 아, 그냥 하나하나 찍? 그래요. 네, 그럼 저 뭐 시켜주십시오. 아, 네네. 적당히 그럼, 이용해 주세요. 네, 그럼 저는 한번 보고 있겠습니다. 예, 예, 네. 보십시오. 예. 네, 좀 이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걸요? 예. 아, 여기 뭐 이렇게 시프트 키가 있네요. 시프트. 신기한 듯 이곳저곳 만져보는 현 프로. 그 사이 대표는 터치 센서가 잘 작동하는지 영상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저기 대표님, 아, 네. 예, 혼자 저를 저렇게 방치를 해주시고, 아, 아니, 너무 예, 아니 많이 만지고 많이 놀았어요. 이제 그만 아, 만져도 될 것 같아갖고요. 아, 네네네. 예예. 예. 지금 점검이 잘 되고 있나요? 네, 덕분에. 저 덕분에요? 네. 저는 그냥 만진 거밖에 네, 없는데요. 덕분에 어쨌든 점검을 잘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럼 잘 되셨으면 네. 대표님 이제 저도 네. 예, 그만 인사드리고 아, 예, 아무튼 전시회 정말 네.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냥 가도 되겠죠? 네네네 가셔도 됩니다. 예 이제 갈게요. 네, 너무 정이 없나요? 네 가셔도 됩니다. 아 정이 있어요. 충분히 있었어요. 네네. 요 정도 아, 했으면 정이 있었습니다. 아, 네네.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네네. 예 전시회 화이팅입니다. 네. 네 갑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대표님을 만나뵀는데요. 한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참 여러 군데 적용을 해서 변화무쌍하게 승부를 보시는 우리 대표님. 근데 지금 모습이 굉장히 어둡지 않나요? 뭐 전체적으로 어두워서 우리 대표님의 인생도 앞으로 이렇게 밝아지길 바라겠습니다.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괜찮은 게 있어요. 봤는데 우리 대표님도 이 정말 전쟁 같은 창업 리그에서 꼭 우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우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예. 미안합니다. 자 이제 저는 갈게요. 예, 끝. 네, 아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잖아요. 네. 언제 다녀왔나요? 아까 다녀왔죠. 아까요? 네, 방금. 아니, 현장을요? 네, 어제요. 저 어제 다녀왔어요. 네. 촬영했는데 뭘 아까? 아 네. 예. 아까 방송을 아까 집에서 왔는데요. 네. 예 예. 아,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보고요. 네, 네. 여러 가지 그 현장의 모습들을 봤는데, 네. 일단 뭐 신기하기 막. 꽤 안 했어요 저는. 네. 굉장히 신기하다. 야, 네. 이런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도 하는구나. 네. 아 그렇게 전 많은 거를 또 신기하게 바라봤는데 네. 우리 멘토님께서는 직접 가보시진 않았지만 영상으로 봤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평창올림픽을 갔다 왔습니다 직접. 아 그때 보셨어요? 예, 직접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직접 봤고요. 근데 직접 봤을 때도 와 멋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 또 이 영상을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이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그 MC님의 예. 뭐 두 배, 세 배 넘게 큰 그 대형 조형물을 보면서 예. 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야, 그 댄스 연습실도 갔다 왔지만 이게 퍼포먼스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시잖아요. 네. 이런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그 필수적인 시스템이죠. 네. 우리 대표님의 회사에서 자랑할 만한 어떤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고 계신지. 네. 사실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가 좀 굉장히 좀 특수한 콘텐츠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드는 방식도 상당히 사실 저희가 고민을 거듭해서 네, 만들어낸 이제 시스템인데 네. 저희는 총 크게 봤을 때 네 가지 팀으로 회사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인더라는 팀이 있어요. 파인더요? 네. 파인더 찾다? 그쵸. 찾는 맞습니다. 사람? 네. 뭘 찾아요? 일을 찾죠. 아, 일을. 네, 영업 일을 찾아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영업팀도 거기에 속해 있고 경영지원팀이나 홍보팀도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더가 먼저 일을 찾습니다. 그러면 띵커라는 팀이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 네, 맞습니다. 노댕이네. 굉장히 영어를 잘. 아니, 그 정도 알아들어요. 영어 굉장히 고등한 수준이시네. 네,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띵커라는 친구들이 지금 새로운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본적인 R&D라고 하죠. 네, 그런 연구나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나 네, 이런 친구들이 지금 띵커에 들어가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메이커라는 팀이 있습니다. 메이커라는 팀은 말 그대로 지금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영상의 실제적인 예. 보이는 모습들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네 디자이너들이 예. 네. 그리고 작곡가 또 이제 메이커에 소속되어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픽서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픽서요? 네. 뭔가 픽서하는 사람들인가요? 네, 좀 고치는 사람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들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쭉 일이 진행되는데 이 일들이 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매니지먼트를 하는 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기획자들이나 네, PM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급이 뭐 네, 팀장 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ER이 붙네요. 뭔가 빠른 그렇죠. 저. 사람 중심. 예, ER. 정확하십니다. 네네. 이게 저희 네. 일은 특히나 이제 사람 뭐 사람이 하는 하지 않는 일이 없겠지만 네네. 특히 저희는 이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맨파워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네네. 어떤 일이 있고 그 일을 뜻하는 팀명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기 때문에 ER을 붙인 네, 뭐 파인더나 네, 픽서, 메이커라고 이제 사람들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름을 좀 짓게 됐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뭐라고 불러요? 아, 전 사장이요. SAJA. NG로 끝나네. NG. 네네, 사장. 아, 장은. 그 사장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 다 사람 중심이지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네, 저는 사람이라기보다 그 친구들이 이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예. 네, 감독님이라고도 호칭을 했잖아요. 네. 감독님이라고도 하죠. 네. 예. 감독이 될 때는 살짝 픽서에 들어가 살짝 그때 들어가고 네. 아 예 손이 부족해서 작업을 하는 네. 메이커 그런 어떤 그 네. 네이밍에도 깊은 뜻이 있네요. 네네.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기능별로 좀 매트리스 조직화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네. 그렇게 하셨을 때 어찌됐건 그 입장 차이들이 팀별로 있어서 서로 이해시키고 조율하고 협력하게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노하우나 뭐 내부적인 뭐 프로세스가 있으신가요? 좀 처음에는 힘든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보여주면 네. 자동적으로 이 화합이 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모두 다 현장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꼭 보게 합니다. 그러면 서로 만드는 게 다르고 방식이 다른 사람들도 최종적인 목적이 같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일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협업 노하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잠시 후에 이 자리에서 대표님의 어떤 이야기, 이 네. 강연이 또 마음에 와닿아야 되거든요. 아, 예, 그렇죠. 오늘 어떤 집중을 시킬 만한 퍼포먼스가 좀 준비가 되셨나요? 잘 강연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더 높이 날기 위해 더 멀리 날갯짓하는 우리 정혜훈 대표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단미래 정혜훈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혼합현실 콘텐츠, 즉 MR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AR이나 VR이랑은 좀 다르게 다른 기기들의 도움 없이 판타지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회사를 키워왔는지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나갈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좀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있었어요. 목표의식이 굉장히 뭐 뚜렷하거나 뭐 이런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늦은 나이에 이제 사업을 좀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계기로 제가 목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업 아이템을 선별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스타트업에서 지금까지 쭉 왔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뭐 거창하지는 않아요. 네. 제가 늦은 나이에 25살에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서울예대 디지털 아트 학부라는 곳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이제 학부가 아무래도 예술과 기술을 좀 아울러서 그런 무언가 새로운 장르들을 만들어내는 시도를 하는 학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10년도 그때쯤 축제를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27살이었죠. 27살 때 축제를 한다면서 이제 레이저랑 그다음에 영상이랑 뭐 이런 것들을 합쳐 놓은 좀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만든 적이 있어요. 공연이 딱 끝나는 순간 함성 소리가 확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그때 제가 좀 약간 전율이 좀 잃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큰 목표 없이 좀 이렇게 떠돌던 사람이 그 함성 소리 한 방에 나는 앞으로 이 길로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좀 하게 되는 네,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진짜 몇 초 안 되는 순간이었는데 제 앞날을 좀 정해주는 네, 그런 좀 포인트가 됐었죠.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해서 여태까지 쭉 진행을 해오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퍼플 오션을 노려라 입니다. 다들 레드 오션이라고 하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블루 오션도 알고 계실 거고. 근데 퍼플 오션은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레드 오션은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막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피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레드 오션은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미 인프라가 다 깔려 있는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아니면 자신만의 그런 아이템을 들고 레드오션 시장의 중심부에 떨어지면 자기 주위만 블루오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퍼플오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좀 생각을 해서 창업 당시에 쇼나 이벤트 시장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쇼나 이벤트 시장 같은 경우에 그때 이미 굉장히 포화가 돼 있는 네, 그런 레드오션 시장이었고 저는 미디어 퍼포먼스라는 새로운 장르를 가지고 쇼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반응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폭발적이었죠. 미디어 퍼포먼스라는 장르를 이렇게 그 상용화를 처음으로 저희가 세계 최초로 시켰어요. 이거에 딱 보시면 사람이 뭐 댄서가 나와서 춤을 추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영상이 댄서와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반응을 하는 네, 그런 공연입니다. 창업 초기에 이 미디어 퍼포먼스라는 장르로 퍼플 오션을 만들어서 네, 처음에 시작을 굉장히 좀 순탄하게 처음에 시작을 좀 그래도 새로운 아이템으로 네,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드 오션은 결코 막다른 길이 아니라 굉장히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의 그 선택보다는 목표 설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요즘엔 VR 콘텐츠가 유행하니까 VR로 뭔가를 해봐야겠다. 뭐 AR 콘텐츠가 좋으니까 뭘로 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지금도 이제 MR이 만약 뜬다 그러면 MR 콘텐츠가 좋아서 이걸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하게 되면 사실 저는 좀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이 혼합현실 콘텐츠를 만들게 된 이유는 남들이 아무도 안 할 때 영화나 책에서 막 보던 그런 판타지를 정말 눈앞에서 실제로 느끼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 느끼는 거를 실제로 사람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었고 네,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좀 우선이 됐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창업을 할 때 이런 뭐랄까 그 당시 유행에 따라서 무언가를 그냥 하게 되면 그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누군가한테 뭘 보여주거나 누군가에게 뭘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아이템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이걸 했습니다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호응을 얻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팔고자 하는 아니면 서비스하고자 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뭔지부터 정말 확실히 딱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정하는 게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큰 목표를 먼저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에게 평소에 보지 못하는 그런 판타지를 눈앞에서 보여주고 싶다. 이게 이제 큰 목표고 좀 작은 목표의 설정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목표만 있으면 사실 좀 약간 좀 허황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약간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가 조금 모를 수도 있는데 작은 목표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평창올림픽이 우리나라에 먼저 딱 정해졌을 때 그때 저희 회사가 굉장히 작을 때였어요. 그때 그 친구랑 같이 평창올림픽 개폐막식을 우리가 꼭 하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6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왔던 거고요. 근데 이런 식의 목표를 세우면 목표를 세우는 즉시 내가 이 목표를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한 리스트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리스트대로 쭉 따라가면 네, 되는 거죠. 물론 뭐 말이 쉽냐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쉽겠죠. 네. 그래서 큰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자 남들이 허황되다고 비웃어도 네 절대 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아까 했던 얘기랑 조금 비슷한 얘긴데요. 크고 작은 목표를 잘 설정해서 특히나 어려운 목표를 꼭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목표를 꼭 하나 정하면 앞에 큰 돌산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막막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목표가 없으면 그냥 눈을 이렇게 가려놓은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에 엄청나게 큰 돌산이 넘어야 될 돌산이 있는 게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목표라도 정하고 네, 그거를 위해서 네,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아, 정말 그 어떤 그 퍼프로션을 개척하는 네. 진심의 퍼포머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도 ER을 붙인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포머. 아, 예. ER, 사람이란 얘기죠. 아, 네. 진정한 사람이. 사람이 만드는 사업. 아, 네. 예, 이런 것들을 좀 네. 예, 확실한 목표를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갖고요. 네. 여러 가지 또 느낀 네. 점이 있었는데 우리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이 프로가 좋은 프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이 게 이 프로그램이? 네, 이 프로그램이.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저도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하다 보면 좀 자가당착이나 이런 데 좀 빠지기 쉽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하셔야 된다, 저거 하셔야 된다. 네. 사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사실 뭘 알겠냐 투자자가 그 사업에 대한 본질은 정말 그 해당 사업하시는 분이 제일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들 드리는데 네. 그 말이 정말 맞는 얘기구나라는 게 오늘도 느껴졌습니다. 그 사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저도 배울 게 너무 많았고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그 목표 설정을 작은 목표 설정을 어쨌든 평창올림픽 개폐막식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이루셨습니다. 네. 그 이루는 과정을 네. 짧게 어떻게 해서 이뤘다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이런 것들? 아, 네. 이게 어쨌든 프로젝션 매핑이 들어갈 거라는 거는 지금 뭐 이런 그라운드 행사죠. 이전에 베이징 올림픽이나 뭐 아니면 토론토에서 했던 동계 올림픽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어쨌든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장르는 무조건 들어갈 거다가 기정사실화였고요. 네네. 그리고 2018년도에 하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분명 업체 선정은 2017년 정도에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서 네네. 2017년도까지 그 매핑이나 프로젝션 매핑이나 이런 그라운드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가 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전에 사실 2015년도에 광주 유니버시아드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때 개막식에
그 프로젝션 매핑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그러니까 올림픽을 하기 전까지 네. 그런 그라운드 베이스에 큰 프로젝션 매핑을 하는 행사는 사실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네, 이런 걸 해본 팀이 될 수 있었고, 네, 그리고 그 굉장히 큰 그라운드에 이제 막 퍼포머들이 나오고 춤을 추고 하는 그 사람들과 맞춰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 그래야 되죠. 그런 맞춰 나가는 노하우가 쌓여 있는 팀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언제든 뭐 철저한 어떤 계획하에 네. 그 이루어내신 목표네요. 그렇죠. 네, 뭐 운이 좋은 것도 좀 있었고요. 예, 예. 네. 갑자기 겸손해질 필요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굉장히 계획을 네, 네. 철저하게 했습니다. 예. 그 아까 이제 강의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그 레드 오션 속에서 퍼플 네. 오션을 이제 개발을 해서 네. 그걸로 이제 지금 사업 영역들을 지금 탄탄하게 하고 계시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지금 이제 경쟁자들이 생기고 있고 네. 또 세계의 또 유수의 기업들이 이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시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는 컨텐츠에만 굉장히 좀 집중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자본금이 제대로 갖춰진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컨텐츠 네. 쪽에만 좀 굉장히 집중한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들을 좀 받침해 줄 수 있는 하드웨어나 네, 이런 좀 원천 기술의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리고 계획을 많이 해놓은 상태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발해놓은 여러 가지 기술들과 그다음에 저희의 노하우와 콘텐츠들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만드는 소형 테마파크를 기획을 하고 올해 안에 개장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대형으로 하시지 그래요? 그것은 많이 힘듭니다. 그것은 많이 힘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아, 네. 따로 투자를 받거나 하시는 건 아닌가요? 아, 네. 투자를 받아도 대형 테마파크는 좀 어렵고요. 예. 네, 사실상.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 세계. 과연 그 끝은 어딜까요?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시간이죠. 이건 알고 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되다.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던 판타지의 세계가 실제로 펼쳐지고 있어. 현실 세계의 그래픽을 구현해 상호작용을 이끄는 증강현실. 오직 컴퓨터 그래픽만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가상현실. 다양한 기술이 총망라된 혼합현실에 이르기까지. 환상이 곧 현실이 되는 IT의 시대. 특히 혼합현실이 흥미로운 이유는 현재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야. 크고 작은 움직임들을 카메라로 포착,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동시에 시청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린 이미 경험한 바 있지. 이렇듯 시공간을 넘나드는 연구는 1960년대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이반 서덜랜드의 도전에서 시작됐어. 단지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만으로 남을 뻔했던 생각들. 하지만 6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제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 혼합현실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예상 6,800억 원. 각종 엔터테인먼트, 교육, 생활에서 비즈니스, 군사, 의료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활용 가능한 차세대 기술로 사랑받고 있어. 미 항공 우주국은 목적지 화성이라는 혼합현실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들이 우주공간을 걸을 수 있는 이색체험 프로젝트를 선보였지. 일본의 한 대학연구실에서는 쓰나미가 일어닥칠 때의 모습을 구현, 지진이 일어날 경우를 연구하며 재난 예방에 힘쓰고 있어. 의료 현장에서는 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가상 수술 시뮬레이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지금 이 순간도 현실과 환상 사이에 존재할 무수히 많은 공간들. 그 속에 얼마나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제 혼자만의 상상이 아닌 모두와 공유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행복한 세상을 구체화시켜가길 바랄게. 이게 그 AR이나 일단 VR 네. 처음에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네. 이게 대중적인 기술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렇다면 MR도 이 혼합현실도요. 네.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날이 머지않아 올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떨까요? 뭐 당연히 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사실은 저희가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네. AR, VR도 사실
뭐 완성된 단계라기보다는 지금 걸음마 단계에서 이제야 지금 제대로 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근데 그 AR과 VR을 MR은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대용량 데이터 처리라든지 위치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동작 인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갖춰 나가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언젠가는 저희가 그 MR들을 실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죠. 네. 자, 공식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에게 혼합 현실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저한테 혼합 현실 콘텐츠는 컨버터입니다. 컨버터요? 컨버터. 네. 그것도 ER이 붙나요? 네. 컨버터. 네, 이게 뭐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예. 뭔가 변환을 해주는 그런 변환기라고 하죠. 컨버터.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요? 아무래도 제 일이 저의 꿈을 그리고 사람들의 꿈을 그리고 뭐 MC님의 꿈도 네, 이런 꿈들을 모아서 실제로 만들어주는 네, 꿈을 실제로 바꿔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일이 혼합 현실이 어쨌든 그런 컨버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합 현실 콘텐츠는 컨버터였다. 네. 예, 대표님의 런웨이를 여쭤볼게요. 앞으로 나의 미래 모습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할 생각이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에도 굉장히 좀 강화를 해서 이 B2B 분야를 확실히 좀 키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와 기술과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해서 네. 어쨌든 B2C 시장, 그러니까 저희가 만드는 소형 테마파크 시장에 좀 성공적으로 진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 어떤 멘토링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목 멘토님. 네. 예. 그 아까 전에 강의 때 뭐 말씀하셨고 또 힘든 순간 말씀하시면서 저도 예전에 사업을 했던 순간들이 많이 떠올라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좀 몇 가지 실수를 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었고 그래서 그 힘듦이란 거에 대한 공감들이 많이 되는데요. 제가 주변에 좀 잘 되는 CEO분들을 뵈면 그 나름대로 기운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현실 왜곡장이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들을 그 왜곡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것들을 해결을 해내요. 어떻게든. 그래서 대표님은 그걸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꿈,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MR 기업을 만드시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정말 실현될 수 있는 세상을 보여주시기를 제가 응원드리고 싶고 예. 꼭 그렇게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어쨌든 그 이제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비주얼로 세계를 주목시키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을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곳에 다가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가능성을 봤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기술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과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더 잘 해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정리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았고요. 포기 안 하시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일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높고 먼 어쨌든 굉장히 높은 그런 목표를 갖고 남들이 비웃어도 언젠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네, 하시면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